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톡톡 튀는 물방울 터지는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튕기면서 생겨나는 글자까지 수동으로 킥값을 줘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골라주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10초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쉐이프 레이어로 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네모 도형 툴을 꾹 누르고 아래쪽 원형 툴을 골라줄게요.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정원을 그려주겠습니다. 기본 포인터로 바꿔주고 쉐이프 레이어를 다시 선택해보면 중심점이 가운데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운데로 옮겨줄게요. Ctrl Alt 홈키를 눌러주고 화면 중앙으로 보내주기 위해 Ctrl Home도 눌러줄게요. 좋습니다. 정원이 정가운데로 왔네요. 이제 쉐이프 옵션을 조절해주기 위해 이쪽 화살표를 열어줄 건데요. 모든 옵션 보기를 위해 컨트롤을 누른 채로 열어줄게요. 라인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필은 눈을 꺼서 안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스트로크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고 스트로크 위드를 조절해서 선의 두께를 적당히 만들어줄게요. 이제 이 라인을 점선으로 만들어 볼게요. 대시스라는 곳에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면 대시라는 옵션이 나오고 한번 더 눌러주면 갭이라는 옵션도 나옵니다. 갭을 조절해서 적당한 점선을 만들어 줄게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점선의 개수가 변하기 때문에 간격이 적당해지는 수치를 찾아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Shift 페이지 다운으로 20프레임 뒤로 가주고 여기에 킥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S 눌러서 스케일 열어주고 시계 모양 눌러서 100으로 킥값을 찍어줄게요. 그리고 0프레임으로 가서 0으로 만들어주면 이런 식의 모션이 만들어지죠. 너무 딱딱한 모션이니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뒷키 프레임 선택하고 F9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래프 모드 들어가서 스피드 그래프인 상태에서 이쪽 뒷날개를 쭉 잡아당겨서 100%로 만들어줄게요. 다시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부드러운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모션을 마저 만들어서 링이 사라지도록 해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를 열어서 스트로크 옵션을 찾아줍니다. 여기서 스트로크 위드에 킥값을 줄 건데요. 모션이 끝나는 20프레임에서 값을 0으로 찍어주고 맨 처음 0프레임에서는 두께를 올려서 100 정도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맨 뒷키 프레임 선택해서 F9 눌러주고 그래프 모드 들어가서 날개를 잡아당겨서 100%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물방울 터지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튀어나오는 글자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만든 링은 옆으로 치워주고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텍스트. 한 글자만 적어주고 이것도 중심점을 옮겨줄게요. Ctrl Alt 홈키로 중심점을 중앙으로 옮겨주고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화면 중앙으로 옮겨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수동으로 키값을 잡아볼까요? S 눌러서 스케일 열어줄게요. 바운스R이라는 스크립트로 원클릭으로 만들 수 있지만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0프레임에서 값을 0으로 만들고 시계 모양 눌러서 키값을 찍어주겠습니다. 페이지 다운 키로 7프레임 뒤로 와주고 처음에 크게 튀어나와야 하니 100보다 큰 110으로 적어줄게요. 페이지 다운 키 이용해서 이번에는 6프레임만 뒤로 가줄게요. 여기서 100보다 작은 95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프레임 뒤로 가서 100보다 살짝 큰 102로 적어줄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4프레임 뒤로 가서 거의 100에 가까운 99를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3프레임만 뒤로 가서 100으로 적어주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100이 되겠죠. 부드러운 모션이 되도록 키프레임들을 선택해서 F9 눌러주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 좋습니다. 톡하고 튀어나오는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글자를 이동시켜주고 컨트롤 D로 이 글자를 복사해서 배치해볼게요.
이렇게 배치해주고 텍스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각 글자를 선택해서 R을 눌러주고 로테이션을 돌려서 지그재그로 만들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돌려서 재밌는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씩 조절해서 예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동시에 모든 글자가 튀어나오게 되죠. 타이밍을 좀 조절해서 차례대로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다운 키로 두 프레임만 뒤로 가서 괄호 열기 키로 당겨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띄어쓰기가 한번 있으니 두 프레임이 아닌 세 프레임 뒤에서 당겨줄게요. 다시 두 프레임 뒤에서 당겨주고 또 띄어쓰기가 있는 부분이니 이번에도 세 프레임 뒤에서 당겨주겠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두 프레임 뒤에서 당겨주면 이렇게 차례대로 나타나는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링을 배치해서 글자가 나타나면서 터지도록 해볼게요. 컨트롤 D로 복제해서 여러 개 배치해 줄게요. 이렇게 여러 개를 배치한 다음 세 프레임 간격으로 타이밍을 다르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괄호 열기 키를 누르면서 밀어줍니다. 좋습니다. 글자가 튀어나오면서 물방울이의 순서대로 터지네요. 너무 다 같은 크기의 물방울이니 몇 개만 살짝 조절해 볼게요. S 눌러서 스케일 열어주고 뒤 키프레임과 같은 위치에 인디케이터 위치 시켜주고 스케일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러면 멋진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떤가요? 쉐이프를 하나 만들어서 스트로크를 점선으로 바꾸고 물방울이 터지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었고 튀어나오는 글자를 수동으로 키값을 잡아왔는데요. 데코용으로 어디든 써도 잘 어울리는 모션이니 만드는 방법을 익혀서 사용해보세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튜토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 멤버십 보내주시는 고마운 에펙너 YJ리님, 에릭칸님, 포토샵걸님, 컴맹탈출박부장TV님, 영식님, 엘씨님, 상큼힙바람님, 기댕이의 이상한 자료주님, 션온님, 언넌유저테크닉님, JJJ123님, 루나강님, 허기평심님, 박혜진님, 지수님, 주파크님, 이진용님, YGT님, 안민진님, 옥탑TV님, MSGTV님, 이터네티 브릴리언트님, 중무장님, 감사합니다.